오늘장 공략주들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럼 이화진 과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오늘은 제가 제 이어플로를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당뇨 인슐린 패치 제조 기업입니다. 일단 제품명은 이어패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1년간 좀 주가가 지진했던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어패치 경우 일단 기존의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이제 인슐린 패치를 몸에 부착을 해서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좀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3.5일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가격이 한 대당 4.4만 원인데 결국 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좀 그 소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이게 7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지난 1년 전부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했지만 이런 1년간 지연된 부분이 최근에 이제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 이제 유럽 CE 인증을 받으면서 호주나 남미 등에도 이제 포함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유럽 경우에도 이탈리아 메나리사나 이제 판매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 1,500억 가량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보험 신청을 하면 2, 3개월 정도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국내와 다르게 왜 유럽은 빨리 신청이 됐냐 하면은 일단 세계 독점하고 있는 인슐렛 회사가 이미 어느 정도 유럽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검증 부분이 어느 정도 빨리 좀 신청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지난달에 중국과의 또 조인트 벤처도 맺었고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도 좀 진출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좀 매출 본격화가 좀 앞두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도 내년 초 FDA 인상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인상 승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의 체형이나 소고형의 체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승인 받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와의 또 450억짜리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사실 전 세계 독점 회사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렛 회사도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선점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권에 대해서는 좀 큰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슐렛 회사가 지금 시총이 22조인데요. 사실 지금 이어플로가 시총이 5,500억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독점한 회사의 시장의 10%만 사실 이어플로만 가져가도 지금 이제 시총 2조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무리로 또 정리를 하자고 하면 지금 이어플로가 지금 확실히 지금 반등을 생기려고 한다면은 결국 국내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당뇨병이라는 게 전 세계 5억 명 정도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이어패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머지않아 좀 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내년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그리고 이미 기능적인 면에서는 인슐렛의 옴니팟보다 아주 우수한 성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소문이나 이제 입소문들이 좀 관심이 커진다고 한다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주가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우선 목표가 제가 10만 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지금 사실 지금 가격대가 좀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손절가는 4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채기 대표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RS 오토메이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모션 제 요소인 컨트롤러, 그다음에 드라이브, 엔코더 등을 자체 기술로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뭐 추구하는 게 이런 인공지능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정 자동화죠. 이런 것들이 흐름을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든가 이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회사 측에서도 이런 자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쪽으로 좀 투자가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장주로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ESS용 PCS 그다음에
태양광용 PCS, 그다음에 파워스택, 뭐 UPS 상품 등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태양광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품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는 신재생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측에서도 2025년까지 해서 뭐 국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설비 쪽에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측에서 또 2030년까지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좀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강력하게 좀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는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미국 정부 측에서의 바이든 정부 측에서의 예산을 좀 보면은 집행하는 걸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의 그 투자가 상당히 비중이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측에서도 2030년 시점으로 해서 원자력에서의 태양광 쪽으로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의존도를 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뭐 일본 등 글로벌 시장 자체적으로 이 태양광 신재생 쪽으로 성장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 LX 일렉트로이죠. 이쪽을 상대로 해서 20만 주 정도의 그 제3자 배정을 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운영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LS 일렉트로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쪽에서의 유상증자에 참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쪽을 좀 봤을 때도 좀 최근에 보면은 기타 법인 쪽으로서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하고 있지 매도는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물량들을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좀 봤을 때도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보면은 저점과 고점의 그 높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의 좀 흐름 보면은 최근에 11월 9일에 14,450원을 찍고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 후에 지금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가 10,950원인데요. 현재가 자리에서 매수가 잡아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살짝 지난번에 11월 9일에 목표가를 좀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래서 15,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1,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화진 과장님은 해외 수출 기대감이 있는 이오플로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하차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모멘텀 설명해 주시면서 RS 오토메이션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공략주 가격 전략들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